한편 북한은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면서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화성 19형,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설명했는데 북한 ICBM 가운데 가장 크고 파괴력도 더 향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퀴가 22개인 11축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이 발사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 차량에서 발사한 화성 19형은 북한의 ICBM 가운데 가장 큽니다. 화성 17형 23m, 화성 18형 20m 정도인데 화성 19형은 28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크기가 커지는 경우 사거리가 길어지고 탄두 중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발표한 정점 고도와 비행 시간 모두 역대 ICBM 시험 발사 최고치입니다.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 무기체계는 제1의 핵심 주력 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됩니다. 화성 18형으로도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 중량을 80톤 이상으로 키워 파괴력을 키우는 데 개발의 방점이 찍힌 걸로 보입니다. 탄두 탑재부가 뾰족한 화성 18형과는 달리 뭉툭하고 더 커져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형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화성 19형 성상은 러시아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막과 유사합니다. 최대 10개에서 16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다탄두를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화성 19형이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워 기동성이 떨어지는 만큼 실전용이 아닌 선전용 미사일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